세계 최고의 운동 생리학자 중 한 명인 노르웨이 아그데르 대학의 스티브 세일러 박사는 지난 2019년 테드에서 일반인도 세계 최고의 지구력 스포츠 선수처럼 운동할 수 있다를 주제로 강연했는데요. 세일러는 강연 도중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게 운동할까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은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한계에 가까운 강도로 매일 훈련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트라이애슬론 등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의 실제 훈련을 보면 약 80%가 쉬운 강도에서 이뤄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숨을 헐떡거리는 힘든 강도의 훈련은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세일러 박사는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크로스컨트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러닝 훈련 강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일러 박사 본인이 따라갈 수 있는 쉬운 강도로 러닝을 하면서 오르막이 나오자 뛰는 것을 멈추고 걸어서 올라간 뒤 오르막이 끝나자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일러 박사의 생각에는 숨이 차게 러닝을 하고 오르막이 나오면 오히려 페이스를 높여 빠르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건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실제 훈련을 보고 충격을 받은 세일러 박사는 연구실로 돌아와 전 세계 다양한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강도를 파악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산소 트레이닝 관련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입문자들도 알 수 있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대 산소 섭취량. 두 번째, 최대 심박수. 세 번째, 혈중 젖산 농도. 네 번째, 운동 자각도입니다. 이 중 레크레이션 러너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표에서 사용되는 게 최대 심박수인데요. 최대 심박수는 운동을 통해 탈진 등의 심각한 문제 없이 안정하게 오를 수 있는 분당 심장 박동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또는 스포츠워치로 쉽게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유산소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표에서 LT라고 표시된 젖산 역치인데요. 젖산은 운동 시 사용되는 에너지원 이지만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양이 혈액 내에 많아지고 혈액과 근육에 젖산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면 400m 운동장에 가서 400m를 전력으로 뛰어보세요. 그럼 마지막 50m에서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젖산이 과하게 쌓여 움직이기 힘든 상태인데요. 젖산은 운동 강도에 따라 쌓이는 속도가 다른데 젖산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인 LT1은 유산소 젖산 역치, 젖산이 급격하게 쌓이는 지점인 LT2는 무산소 젖산 역치입니다. 이제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존 원은 최대 심박수의 55에서 78%로 젖산이 거의 쌓이지 않는 쉬운 강도입니다. 그리고 존 2는 최대 심박수의 78에서 86%로 유산소 젖산 역치를 넘어 젖산이 조금씩 쌓이는 보통 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3는 최대 심박수의 86에서 100%로 젖산이 급격히 쌓이는 무산소 젖산 역치를 넘은 어려운 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최대 심박수가 190인 러너가 있다면 이 러너의 존 1 쉬운 강도 심박수는 104에서 148입니다. 그리고 존2 보통 강도는 149에서 163, 존3 어려운 강도는 164에서 190이 됩니다. 세일러 박사가 전세계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조정, 트라이애슬론 등 다양한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을 분석한 결과 선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훈련 80%가 존1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20%가 존2, 존3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두 차례 마라톤 세계 기록을 경신한 엘리우드 킵초게의 훈련을 보면 킵초게는 일주일에 200에서 220km를 달리는데 신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에 두 번 총 1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훈련하는데요. 한 달에 800km 이상 달리는 킵초게의 훈련 강도는 85, 15로 킵초게는 존2에 해당하는 마라톤 페이스인 킬로미터당 2분 55초로 달리는 훈련은 전체 훈련의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훈련에서 킵초게는 그보다 느린 킬로미터당 3분대 페이스로 달리며 때로는 레크레이션 러너들도 따라들 수 있는 킬로미터당 4분 30초에서 5분 페이스로 달리기도 합니다. 이건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는 영국의 필리세스만 훈련 계획표인데요. 세스만의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 8분 4초로 일주일에 203km를 달립니다. 203km 중 80%인 163km가 존1 쉬운 강도에서 이루어지며 10%인 20km가 존2, 나머지 10%인 10km가 존3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 형태는 양극화 훈련이라 불리는데요. 세일러 박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스포츠 과학자, 생리학자들의 연구가 마라톤을 비롯한 지구력 스포츠에서 양극화 훈련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이런 훈련은 일주일에 몇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 일주일에 3, 4번 100km도 못 달리는 레크레이션 러너들은 운동 강도를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세일러 박사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는 오히려 레크레이션 러너들에게 양극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크레이션 러너는 자연스럽게 보통에서 어려운 강도로 50%, 쉬운 강도로 50% 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과학자인 조나단 에스테벨 라나오는 일주일에 48km 정도 달리는
있는 레크레이션 러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훈련 강도를 달리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80-20 그룹은 10K 기록이 5% 향상되었고 50-50 그룹은 3.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로나 대학의 스포츠 과학자 루카 페스타는 8주 동안 하루에 약 30분 달리는 레크레이션 러너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77% 시험 강도, 3% 보통 강도, 20% 어려운 강도로 훈련하고 다른 그룹은 40% 시험 강도, 50% 보통 강도, 10% 어려운 강도로 훈련했는데 훈련 결과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레크레이션 러너에게 양극화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상 때문인데요. 많은 레크레이션 러너가 매번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투, 전술에서 훈련하는데 처음에는 실력 향상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 몸이 회복하기도 전에 반복되는 고강도 운동으로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킵초기와 같은 세계적인 지구력 스포츠 선수들은 보통 어려운 강도로 훈련하는 시간보다 쉬운 강도로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보통 강도와 어려운 강도의 운동이 신체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를 회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강도 훈련을 위해서는 쉬운 강도의 훈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강도의 훈련을 통해 심장 강화, 효율적인 호흡, 힘줄 인대 관절 강화 등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훈련에는 이유가 있고 훈련 목적에 맞춰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쉬운 강도의 운동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며 어려운 강도의 운동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수준을 알고 훈련의 목적을 알고 그에 맞는 훈련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게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요즘 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면서 러닝을 즐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주를 위해 훈련하세요. 훈련 중에 경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이프로틴이 상반기 총결산 최대 80% 타임 세일을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 A라이프 할인 코드 입력 시 41%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운동 후 지쳐있는 몸과 근육 회복을 돕기 위한 영양제와 단백질 보충제로 유럽 넘버원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 마이프로틴을 추천해드립니다.